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깜짝 놀라셨죠? 이법사 이규령입니다. 자, 여러분 다음 사과같이 이렇게 조그만 사과가 있습니다. 귀엽죠? 9월 달에 들어서 야, 어떻게 날씨가 폭염이 온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 온난화가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들 또 이번에 피해 당하신 분들 유례의 말씀 드리고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부품 하나도 못 드렸지만은 그래도 말이라도 여러분들 가정가정마다 다 물 난리 난 거 다들 어떻게 해결하셨나 궁금하기도 하고 해결됐으면 좋겠고 나라에서 지원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잠시 나온 게 이제 홍두깨 이시란 선생님 이제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선생님이 아직은 이제 컨디션이 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 이제 코로나 걸렸었어요. 한 달 됐는데 그래도 아직 이 후유증이 참 심하다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들도 코로나 걸리셨던 분들도 후유증 이렇게 치료 잘 하시기 바라면서 오늘은 자 여러분 기운내라고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은 요번에 나라에 대해서도 참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머리가 아픕니다. 예. 뭐 여러분 띠별 뭐 이런 거는 많이 보시지만은 그래도 잠시 잠깐이라면 제가 뭐 무슨 뭐 이거 유튜브로 올려서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잠시 잠깐이라도 머리 식히시라고 제가 한마디 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이제 뭐 김건희 씨나 뭐 이준석 씨나 이재명 씨나 뭐 세 분이 이제 주 이렇게 이제 선상에 오르는데 이제 국회에서도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알다시피 이재명 씨도 그래 그렇게 떨어지고 그랬으면은 그 좀 자제하고 있다가 좀 나오든가. 그리고 이재명 씨 때문에 또 죽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그 사람들 가슴에 아니 괜히 죽었겠어요? 이유가 있으니까 죽었어. 뭔가 있었으니까 비리가.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합이 없겠냐고. 그럼 그 마음이라도 달래주고 좀 있다가 좀 나오든가. 무슨 정치 못해서 미쳐 죽는 사람처럼 또 나와가지고 당선 그거 해가지고 아이고 참. 보기 안 좋았습니다, 좀. 저는 뭐, 윤석열 팬도 아니고, 이재명 팬도 아니지만은, 그렇게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준석 씨도 마찬가지야. 좀 요번에 내려갔으면은, 좀, 회초리를 맞는 심정으로 좀, 왜 했냐면은, 미워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국민의 소리를 들을 줄 알고, 좀 나이도 지금 어리고 그러니까, 좀 더, 배워서, 공부를 못한 게 아니고,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고, 인생에 관해서는, 나이 먹은 사람 못 쫓아갑니다. 인생과는. 자, 그러나 그렇게 지금 뭐 재판하고 난리 한다고 이제 또 요즘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 인생은 참 오묘하고 기묘하고 나이 60세만 돼봐 어떻게 되나. 자, 이런 말이 있어요. 60세가 되면 배운 놈이나 안 배운 놈이나 똑같대. 연세대 나온 서울대 나온 사람이나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나 똑같다 이거야. 그리고 70세가 되면 옛날에 어떻게 했어? 자, 저 세상에 가면은 날 부르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자 시대가 지금 바뀌었다 이거야. 왜? 자, 70세에 가면은 마누라 있는 놈이나 없는 놈이나 똑같고 여러분 과부나 호래미나 똑같다 이거야. 그리고 자 우리가 80세까지 요즘 80세상이야. 자, 돈 있는 놈이나 없는 놈이나 80세 돼 가면 똑같아. 뭐 집에서 있거나 뭐 놀이터 나가서 있거나 80세 되면은 그게 그거라 이거야. 똑같다 이거야. 자, 그러면 우리 세상 지금 90세까지 살아갑니다. 그리고 90세가 되면은 공동묘지에서 누워있는 놈이나 집에서 누워있는 놈이나 똑같다 이거야. 이제 병이 들었다 이거지. 그만큼 세월이 가고 90세 되면. 자, 100세 세상. 야, 요즘은 100세 세상에 저승에서 부르면은 아직도 안 간다고 전해라. 이런데 염라대왕이. 근데 지금은 어떠냐. 공동묘지에 있는 것이 더 낫다. 이 시끄러운 세상보다는 차라리 100세 돼서 공동묘지에 누워있는 것이 더 편하다. 요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로 세월이 또 바뀌었어요. 지금 몇 년 사이에.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나 우리 인생관이나 별반 다를 게 뭐 있어. 정치하시는 분들 하루 일과 똑같아. 우리 일상생활 12시간, 24시간 지나서 집에 퇴근하나 집에 있는 사람이나 하루 일과는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60부터 100세까지 우리가 인생이 똑같듯이 정치하는 사람이나 우리 일반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이나 다 하루 일과는 똑같다 이거야. 근데 정치에서는 쌈박질하고 그 헐뜯고 그 누구 못 잡으면서 탈이고 욕하고 마이크 앞에서도 험한 욕하고 당신이 어쩌니 네가 어쩌니 뭐 그따구로 말하느니 뭐 별소리 다 하잖아요. 요즘은 가리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막말하고 네가 잘하니 내가 잘하니 내 판이 네 판이 쪽판이 대판이 하는데 여러분들은 뭐
그래도 물가 너무 비싸고 지금 대출 너무 비싸고 물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여러분들 살기 참 힘들잖아요. 시장 안 봐본 사람들 어디 있겠어요? 국회의원들은 안 봐봤게 잘 비싸도 뭐 돈 있으니까 상관없어 올라가고 말고. 그럼 우리 서민들은 어떻게 대출 하나에 15,000원 20,000원 하면은 죽어난다고. 그걸 정치하시는 분들이 알라나 모르겠어. 참 윤석열 대통령도 머리가 아플 겁니다. 밑에서 정치를 잘해주고 받쳐줘야지만이 대통령도 빛이 나는 거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잘 봐주시고 모든 거를 좋은 글 댓글 써주고 거기서 힘이 나는 건데 정치적으로도 우리 국민들 힘들게 하고 물가나 올려쌓고 참 힘들죠. 우리 국민 힘들어. 죽는 건 누구냐? 우리 국민이야. 자 그러면은 정치하시는 분들도 조금들은 자숙할 줄 알고 대통령 밀어주고 어차피 대통령 되고 밀어주고 김건희 씨 옆에서 김건희 여사 그렇게 저기 해도 과거는 과거야. 현재고 현재로서 어떡할 건데 그걸 꼭 뭐 들춰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안 되는 건 무조건 남 탓하고 잘 된 건 내 탓이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이런 지나가는 하루 일과 중에서 그래 내 탓이 나오면 마음이 편합니다. 내려놓으면 편한데 이 정치적인 사람들은 그게 아니야. 야당이니 여당이니 민주당이니 뭐 더불어당이니 뭐 대통령 옛날에 어디 그런 게 있었어요. 대통령을 이거 하고 씹고 지금은 도대체 대통령을 뭘로 알고 그렇게 씹고 난리를 쳐. 누가 됐든 이재명 씨가 대통령 됐어도 마찬가지야. 왜 그렇게 대통령을 씹고 말을 함부로 하고 옛날 그런 거였어. 그거 대통령 씨 뭐 어느 날 갑자기 지도세도 모르게 잡혀갔어. 여러분들 그죠? 좋은 세상에 사는 거야. 근데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만큼 좋아졌다는 거야 세상이. 그렇다면 좋은 말로써 좋게 살아가야죠. 그리고 더불어 어떻게 되냐? 좋은 양성을 하고 나라를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힘써주고 우리 국민들 힘들지 않게 대출도 잘해주고 여러분들 쓴소리가 약이야. 알았죠? 여러분들 오늘은 자 9월달 더위도 피하시고 자 태풍도 피하셔서 좋은 하루 일과 한 달 두 달 자 오늘 이민년 남은 달달이 잘 돌아가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끝!